짜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03 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편의점에서 제가 먹고 싶었던 음식들로 그냥 이것저것 담아봤고요. 음식은 요 치즈 떡볶이부터 포켓몬 빵, 치즈 불닭볶음면, 포켓몬 치즈 너겟, 피자, 고추참 튀김밥, 핫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초코바랑 햄버거를 튀김옷을 입힌 다음에 통째로 한번 튀겨봤는데 이게 요즘 그렇게 맛있다고 유명한 레시피길래 한번 직접 만들어봤어요. 어떤 맛이 궁금한데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물배기? 제가 어릴 땐 이런 포켓몬이 없었는데. 케첩 뿌려서 꼬부기 맛부터 먹어볼게요. 안에 미세하게 치즈가 조금씩 들어있어서 치즈 맛이 좀 나요. 아,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완전 밥반찬. 옆에 김밥이 있던 걸 까먹고 있었어요. 참치김밥? 햄버거는 엄청 바삭할 것 같네요. 바로 먹어볼게요. 와, 딱 대왕 고로케빵 먹는 기분이에요. 치즈소스랑 같이. 일단 식감이 너무 바삭하고 좋고 포만감이 한 두 배 정도 된 느낌이에요. 하나 먹어도 진짜 배부를 것 같은 느낌? 맛있다. 너무 쫀득해. 김밥 떡볶이 국물 찍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너무 내 스타일. 다음은 불고기 피자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맛있다. 매워. 아, 사실 불닭은 봉지라면보다 컵라면이 훨씬 매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맵죠? 요즘 한국에서 그렇게 구하기 힘들다는 이 포켓몬빵을 사와봤습니다. 어떤 포켓몬이 나올지. 오! 깨비참. 저 어릴 때 좋아했던 포켓몬이에요. 귀엽다. 거북왕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와, 이렇게 샌드 안에 앙버터가 들어있네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와우.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건 진짜 맛있어서 다음에 또 사먹고 싶은 맛이에요. 이 초코바티 기분 과연 어떤 맛일까요?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요.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어주면 맛있을 것 같아요.